데이트 피크는 날짜나 기간을 선택할 때 이용을 하는 거죠. 예를 보면 이렇게 클릭했을 때 이렇게 날짜 혹은 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모듈이 있습니다. 어떤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설치하고 이용하는 간단한 것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PI 들어가서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모듈이 나오죠. 그 모듈이 뭐냐니까 import에서 metDataPickle 모듈입니다. 그렇죠? 이 녀석을 일단 가져오죠. 위치는 Angular Material입니다. 그러면 Angular Material에서 여기죠. import 파트 넣고 이렇게 metDataPickle 모듈에서 가져오는 위치는 폼도 뜨는데 폼이 아니라 Material에서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Material에서 들어온 게 보이죠. metDataPickle 모듈. 그런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전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예제에 필요한 부분 하나, 여기 있는 코드를 HTML, TS 그리고 CSS 각각을 가져와서 여기다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HTML 그리고 CSS, TS 있죠? 이렇게까지도 붙인 거죠. 깔끔하게 뭐 에러 메시지도 없고 훌륭하죠. 왜냐니까 우리가 모듈을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모듈을 추가하지 않았으면은 에러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뜨니까 그 점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거 보시면은 이렇게 에러가 떠요. 뭐라고 뜨느냐니까 metDataPickle 해서 뭐라고 뜨있습니까? No provider found for data.dot을 해서 둘 중에 하나 metNativeDataModule 또는 metMomentDataModule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import 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빠져 있으면 이 동작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import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metDataPickle 밑에다가 metNativeDataModule 그리고 넣는 것도 마찬가지 Angular Material이죠. Material에 넣으면 이렇게 추가된 거 보이죠. 그런 다음에 다시 돌아서 보면은 컴파일 중입니다. 컴파일이 끝나고 나면은 뭔가 결과가 나오겠죠? 나왔습니다. Choose a date. 날짜를 고를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가 선택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날짜만 선택해서 쓴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이제 이 날짜 선택된 날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기간이라든가 특정한 날짜나 특정한 기간에는 선택할 수 없게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숙박 업체 같은 경우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조작을 제어를 할 수가 있죠. 그 제어하고 조작하는 것이 여기에 API 쪽과 example에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이어지는 섹션에서 하나씩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